정기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지도입니다.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. 탈모가 있는지 좀 애매한데 탈모 초기에 진단을 받을 수가 있을지, 아니면 탈모 여부를 바로 한 번에 어떤 검사나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세요. 이제 의사들이 병원에서 딱 한 번에 보자, 아유 탈모네 할 정도면 어느 정도 탈모가 진행된 분들이에요. 근데 아주 초기에 진짜 조금 진행된 분은 딱 보고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병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. 저도 그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저희가 검사할 때 머리가 좀 빠지는 증상이 확실히 보인다던가 증상이 확실하던가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만, 본인도 애매하고 저희가 검사했을 때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서,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좀 검사를 하자 그래요. 저는 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병원에 오셔서 이제 머릿속 계측 검사, 현미경 검사,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찍었던 각도에 따른 사진을 보고 진행 정도를 본 다음에, 진행되지 않았으면 다음에 오셔서 또 이제 검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진행이 만약에 되는 게 파악이 됐으면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. 그래서 아주 초기 혹은 탈모가 애매할 때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, 이럴 때는 한 병원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. 탈모가 초기 애매할 때는 정기 검사를 통해서 탈모를 파악하자라는 게 요지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